코로나19 확진자 93명이 입원해 있는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레벨 D 방호복으로 무장하고 의료 현장 속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오전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170여 명의 교직원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일부 일반 병동과 응급센터가 폐쇄되면서 더 이상의 병원 내 확진자 발생을 막고자 병원 전체 방역활동 요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들입니다. 자가 격리 중인 의료진이 있어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구시와 협의해 확진자의 입원과 치료를 위해 2월 26일부터 125병상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어린 자녀를 타지에 있는 부모님에게 맡기거나 병원 인근에서 장기간 숙소 생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독지가는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병원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 철강 무역회사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2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일반 시민과 병원 교직원까지 상당한 금액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의료물품이 부족한 가운데 각종 기업과 기관, 단체,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한 미디어TV 신재현이었습니다.